저는 어딘가 위에 올라가면 아 여기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무대 욕심이 있어요. 세 살짜리가 벌써 큰일 났어요. 팝핀 현준의 시크릿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예전부터 좋아했었던 걸 꼭 집에 두고 싶었고 아직 한 가지를 못 이룬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자판기요. 자판기가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알아봤었는데 그 전국에 있는 걸 다 너무 싫어요. 그 꿈 언젠가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스타들의 집은 서울과 가까우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는데 최근에는 제주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5월달에 이사를 다 했어요, 제주도로. 앞으로 결혼을 해서라도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바람만 스쳐도 기분 좋은 마음 같은 섬 제주도. 스타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데요. 이곳에서 시크릿을 가꾸며 사는 스타가 있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어요? 찾아간 곳! 그런데 맹견주의? 안녕하세요. 제주심인데 개주심? 네. 오신다고 해서 혹시 밟을까봐 제 우측으로 들어오세요. 귀여운 맹견이네요. 허수경 씨가 손수 가꾼 힐링 하우스. 이곳에 은밀하고 아늑한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2층. 이야. 제 집이지만 집 안에 별장. 허수경 씨만의 특별한 별장. 트랙들을 따로 만들어서 1층과는 분리된 공간인데요. 평소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가요. 제가 이제 좀 쉬고 싶을 때 그리고 뭐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글 쓰고 싶을 때 이럴 때 와서 같은 집이지만 2층에 오면 여기가 별장인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여기. 욕실. 왜냐하면 여기에 물 받아가지고 딱 앉으면 저기 바다가 밤이 되면 어떠냐면 그 바다가 갈치배, 멸치배 등등등 저기 앉아있으면 바다에 들어가 밤에 오서 구독하면 한다. 제일 많이 달라진 건 마음. 부럽습니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거. 저한테 시크릿 가든은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장소. 여러분은 어떤 시크릿 장소를 꿈꾸시나요? 핫한 스타만 한다는 주류 광고를 작정하고 기다렸다는 조윤희 씨. 완전 달라집니다. 섹시 더하기 청순. 그날은 제가 리드했어요. 끝까지 책임져. 저한테 삐지셨죠? 얌전했던 그녀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내숭 없고 거침없는 토크 한밤에서 공개합니다. 도도한 발걸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늘 주인공 조윤희 씨. 안녕하세요. 예, 저 한밤의 TVN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광고 찍고 있어요. 광고? 술 광고. 술 광고? 아, 근데 오늘 의상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훌쩍 오신 거예요? 다 스캔하셨네요. 아, 저도 모르게 눈길이 죄송합니다. 아니, 당황했어요. 분위기 제대로 살리는 윤희 씨. 그녀와 함께라면 딱딱한 회식 자리에서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요. 드라마 속 털털하고 귀여운 모습이 아닌 도발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섹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주류 광고를 찍게 됐어요. 드디어 정말 탑스타만이 찍을 수 있다는 그 주류 광고. 네네. 터베 전화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지? 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주류 광고 어떤 준비하셨어요? 그냥 술 먹고. 주류 광고 하면 좀 섹시하잖아요. 예. 저는 거기다 청순을 넣었어요. 섹시 청순. 청순 섹시 표정. 예쁘죠? 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신나요. 평소에 어떻게 주량은 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술을 좀 잘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몰아서 마셔요. 제가 딱 맞춰볼까요? 네. 10월 13일 날. 생일이요. 그때만큼은 좀 잘 빼지 않고 좀 마시는데 그래서 몇 번 필름이 끊긴 적도 있었고. 선하는 주류는 좀 있으세요? 소맥? 맥주는 너무 배부르고요. 소주는 너무 쓰고. 그 두 개를 적절하게 믹스하면 잘 넘어가더라고요. 드실 줄 아시는데요. 기다리시네. 아니에요. 진짜 술 못 마셔요. 촬영 장면 중에서 실제로 병을 이렇게 좀 화려하게 돌리는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자, 병따기 기술 신기합니다. 우와! 와! 흔든 다음에 우와! 양손 꼬치 잡고 빠르게 돌려주면 이야,
기가 막히네.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돼요? 이렇게? 아니, 다 따른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 오늘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오, 하루만 연습하세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꿈 같아요. 잘해요. 그래요? 신기하네. 네. 남자가 좀 술을